당신과 함께 with you. 안녕하세요. AMBC 인터넷 찬양방송 당신과 함께 with you의 김수경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여섯 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면 정말 못 말립니다. 둘째 감옥은 비난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며 절망합니다. 넷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현재를 낭비합니다. 다섯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내 가진 것의 소중함은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봅니다. 여섯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고 싶어집니다. 어두운 창살 속에 갇히는 것만이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사십니까? 위의 것들 외에도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최대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더는 나를 정죄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찬양입니다. 가득 채우심 앨범에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가득 채우심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으셨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딘 셔먼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가 전쟁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브릿지 임팩트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성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복이 됩니다 라고 말하라. 전도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관찰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이 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술술 풀리면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쉽게 타 종교로의 이동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복이 된다는 후자의 경우는 절대 타 종교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몰려와도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들 속에는 성령께서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존재 자체가 복으로 바뀝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들은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는 세상 말로 최고의 스펙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최고의 명문학교 명교수의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존재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천함, 배고픔,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누구도 넘어뜨리거나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복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떠날 것입니다. 기복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이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오고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례자의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복 신앙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넘어뜨리거나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믿음 불패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 불패의 삶을 살아가는 복 그 자체입니다. 이상감 목사님의 믿음 불패 메시지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소망하면서요. 찬양 듣겠습니다. 유은성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리고 비틴스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들으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제발 날 위해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씻기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내 생명을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고 주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삶에 빛이 되어 오신 나를 살리신 주님을 구원해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주 사랑 사랑
내 영혼 어루만 지시네. 상처뿐이 내 영혼도 주님께서 원하시 Back to the classic. 9월 학제인 미국계 학교들은 종업과 졸업이 한창입니다. 까만 가운에 네모난 졸업 모자를 쓰고 학교를 졸업했던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정든 친구들과 내가 뭐라고 졸졸 따라다니는 후배들을 뒤로하고 긴 교장 선생님의 졸업 축사에 눈물 섞인 하품을 하며 그간 미운정 고운정들은 선생님과 엉엉 울며 작별 인사를 드리며 지금의 모습을 잃지 말고 사회 가서도 꼭꼭 연락하자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약속을 하며 교문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문을 나선 지 십수년 오래간만에 캠퍼스를 밟았습니다. 제 모교인 바이올라 대학교 졸업식에
학사모를 쓰고 행진하는 캠퍼스의 학생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그간 학업으로 고생한 손길 위에 수고했다 어깨도 두드겨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의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저 천국에 가면 잠시 살았던 세상에 대한 졸업식이 저 천국에서 열립니다. 그때 과연 주님을 얼마나 증거하였으며 받은 복음 얼마나 전했으며 받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웠나 주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룬 모든 것들이 주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임재해 주신 성령님의 축복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내가 이제껏 살아온 모든 삶에 주님이 없이는 내가 나될 수가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짐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래간만에 제가 헌정곡으로 졸업을 맞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이 곡을 선곡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호 씨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듣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례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주저하고
여러분은 AMBC 인터넷 찬양방송 당신과 함께 위디유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ANC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anconnuri.com에서 AMBC 라디오로 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AMBC 미주 온누리 방송국 홈페이지인 ambc.anconnuri.com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 방송은 방송 다시 듣기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는 앱스토어에서 AMBC를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곡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은 AMBC 온누리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컨택트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핸드폰 앱에서 영어로 컨택트나 한국어로 청취 소감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는요, 검색창에서 위드유 페이지를 검색하셔서요, 메시지로 신청곡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위드유는 찬양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편안한 쉼과 삶의 회복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신청곡 및 사연 코너입니다. 신청곡으로는요, 한국에서 이나영 씨가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양희은 씨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양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예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양희은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곡 들으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집의 황교안, 백주도 클래식의 전재룡, 진행의 저 김수경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